근황하고 근황. 네. 네. 그 점호를 봤을 때 뭐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이름이 이미연. 아, 이미연. 1971년 9월 23일이요. 신해생. 몇 월 며칠? 9월 23일. 그래요.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. 어떻게 될 것인지. 네, 향후 뭐 활동을 하는지 요새 아예 안 나와. 활동은 계속하고 있어. 대외적으로 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지. 네. 계속 이 사람은 이 사주 자체가 비구니 사주 같아. 비구니요? 어, 스님 사주 같아. 그래서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선행해야 되고 뭐 그러는 사람이거든요. 네. 계속 그거를 하면서 이게 완전 뭐라 그래야 될까? 선행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 나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돼.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거든. 아, 사람들한테? 오해가 생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님들이 어디 가서 봉사하는지 모르잖아. 그쵸. 그냥 밥상 차려놓고 뭐 노숙인들 밥 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.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. 그냥 남들이 알아주면 말고, 아, 그리고 이 사람 선행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알리려고 하는 봉사는 아닌 것 같아. 혼자 조용히? 그냥 했던 건데 오해가 생기고. 활동은 언제쯤 하실까요? 이 사람 활동? 네. 운이 들어오면 활동하는 거 아닌가? 아, 제의가 들어와도.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좀 이렇게 뭐 좀 묵직해요. 네. 삶 자체가 묵직하기 때문에 무거워요. 가볍게 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안 되거든? 그러니까는 아직 기회를 노리겠지? 활동 지금 뭐랄까? 2, 3년 안에 뭔가 영화를 찍으려나? 활동은 한다? 활동은 계속 하고 있다. 안 나온 지 한참 안 나오기만 됐고. 하는 것뿐이 이 사람 삶은 계속 뭔가 활동이 돼가고 있다. 아, 그래요? 뭐라고 있지? 나도 궁금한데? 언제 나오지? 영화 나오려나? 이분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오래된 배우분이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시길래.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? 설 자리가?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맡을 수 있는 배역이 요즘 이 문화에 맞는 배역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리고 너무 어정쩡한 나이잖아요. 할머니 역을 맡을 거야, 엄마 역을 맡을 거야, 비련의 여주인공을 맡을 거야. 그러니까 그 배역이 뭔가 알맞은 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겠죠. 이 사람은 완전 활동을 계속을 해도 뭐 비구니 사주가 결혼할 수 있는 운은 아니니까.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못할 것 같아. 아, 그래요? 그래서 할머니 역은 뭐 할 수 있겠지. 재밌는 이미지를 탈바꿈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너무 삶이 무거워. 비구니 사주다 보니까 결혼 못해. 해도 실패해. 결혼 못한다? 응. 결혼해도 이혼한다?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아. 아, 그래. 응.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또 상처만 남겠지. 서로에게. 응. 그런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내가 예전에 엄청 좋아했어. 아, 좋아요? 엄청 좋아했었지. 근데 옛날에 그 이미지로 인해서 네. 완전 실추되지 않을까? 맡을 수 있는 배역이 많이 없을 것 같아. 제한적일 것 같아. 일단 알겠습니다. 네.